안녕하세요. 플라이볼 알럿베이스 볼 윤태진입니다. 오늘은 이용철 안치홍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였죠? 월요일 야구는 없었지만 올 시즌 두 번째 트레이드가 있었는데요. 이용철 해설위원, 네. LG와 KT가 그 대상이었죠? 그렇습니다. LG 트윈스 포수 윤효섭 선수, 그리고 내야수 박용근 선수 두 선수를 내주고 KT의 젊은 유망주 투수죠. 이준영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네. KT로서는 좀 경험 많은 선수들, 그리고 타선이 아무래도 득점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윤효석 같은 어떤 큰 거한방이 필요한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즉시 전력감을 생각을 한 반면에 LG 트윈스는 이준영 선수가 상당히 빠른 볼을 던지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투수 영입을 하면서 서로 뭐 내용이 있는, 이유가 있는 트레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어떻게 윤효섭 선수는 지난 2010년이죠. 여기 계신 안치홍 해설위원과 당시 3대4 트레이드를 통해서 유니폼을 한 차례 바꿔 입은 바가 있는데요. 중견급 선수들에게 트레이드는 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나요? 글쎄요. 저도 이 서른이 넘어가면서 이제 트레이드가 됐는데 네. 사실은 베테랑 선수들한테는 둘도 없는 기회입니다. 예. 특히나 지금 KT 위즈가 이 특히나 수비 그리고 공격 이 두 분야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선수들이 박용근 선수는 특히나 내야 수비, 그리고 또 윤효섭 선수는 공격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LG 트윈스에서는 그 자리를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유가 사실은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선수한테는 정말 굉장히 좋은 기회고, 물론 LG 트윈스에서 많은 정이 들었지만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량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번 트레이드 저는 굉장히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트레이드를 통해서 두 팀이 어떤 반전 효과를 가지고 올지 궁금해지는데 이 소식 외에도 지난 한 주 정말 많은 이야기가 쏟아진 KBO 리그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군 화제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기아의 롤러코스터 행보가 심상치 않죠. 시즌 초반 선두를 달리다가 어느새 공동 7위까지 내려앉았어요. 네, 롤러코스터 행보의 기아. 정말 드러놓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네. 개막 6연승으로 쾌조 시즌 스타트를 끊었지만 곧바로 5연패에 빠지면서 이후 연승으로 반등하는가 했지만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5할 승률을 벽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김태 감독이 1루 베이스 옆에 누워 항의를 했던 지난 15일 잠실 LG전 이후 4연패인데요. 자, 무엇보다 지난 주말 3연전 이 지난해 4승 12패로 약했던 넥센전에서 또다시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리즈 전패를 한 것이 가장 상당히 뼈아픈데요. 특히 팀 중심 타자들이 부진이 아쉽죠. 최근 10경기 타율을 살펴보면 나지원이 1할 9푼대, 이범우가 1할 6푼대, 최희섭이 1할 7푼 6리로 그치고 있는데요. 그나마 일요일 넥센전에서 최희섭이 시즌 다섯 번째 홈런과 함께 멀티히트를 작성한 것이 유한거리라면 유한거리입니다. 네. 자, 아시다시피 기아 타선은 베테랑들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심에 배치되는 베테랑들이 빨리 막힐 경우 공격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루빨리 부진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막혀있는 타선을 뚫어줘야 하고요. 이번 주 롯데와 두산을 상대로 분위기 쇄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반면 좀처럼 부진을 털지 못했던 넥센은 지난 주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특히 조상우 선수의 역할이 컸죠. 자, 그야말로 지금은 팀의 난세 영웅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승리가 필요한 순간뿐만이 아니라 팀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투입되면서 맡은 바 임무를 다했죠. 불을 끄고 또 끄고 계속 끕니다. 네. 작은 불씨조차 남겨뒀지 않았는데, 특히 지난 이 금요일과 토요일 주목해보시면 될 게 5회 무사 1, 2루 이 긴급 투입이 됩니다. 네. 추가 실점을 할 경우 흐름이 완전히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이 기아 타이거즈의 필 나지완, 최희섭 선수를 차례로 나서는 상황이었는데 결과는 3자 범퇴, 굉장히 깔끔했죠. 네. 자, 하루 뒤 경기에서는 4대1로 리드를 잡았지만 6회 필에 3루타로 무사 3루가 되자 피어밴드를 내리고 조상우를 올렸습니다. 네. 전날 이 2이닝을 던졌지만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라고 판단을 한 거죠. 여기서 조상우 선수가 나지완 그리고 최희섭 선수, 자 다음 이범호 선수까지 다시 만나는데요. 결과는 다르지 않았죠. 연속 3진 이후에 범타로 끝낼 만큼 굉장히 좋은 훌륭한 그런 피칭을 했습니다. 중심 타선을 상대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죠. 올 시즌 평균 자책점이 0.69, 정말 조상우 때문에 넥센이 웃습니다. 네, 한편 한화는 5할 승률에 복귀했는데요. 한화에게 승률 5할의 의미는 정말 남다르죠. 자, 이 맛을 언제 느껴보고 지금 느껴보는 걸까요? 네. 자, 일단 한화는
주력 선수들이 부상에 빠지면서 차포를 떼고 출발을 했었죠. 자, 김성근 감독이 시즌 초 밝혔습니다. 부상자들이 복귀하기 전인 20경기에서 5할 승률을 맞추겠다. 우선 16경기를 치른 현재 1차 목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에겐 승률 5할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수년간 초반 순위 싸움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개막 15경기에서 7승 8패를 기록한 2009년 이후 올해가 가장 돋보이는 그런 초반 레이스입니다. 무엇보다 연패가 많이 없다는 것이 고무적이죠. 네. 시즌 초 NC에 당한 2연패가 전부고 두산, LG, 삼성 이 강팀들을 만나서 모두 대등한 승부를 펼쳐주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당장 베스트 전력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투타 통틀어 주축 전력이 대여섯명으로 빠졌는데도 오히려 전력을 극대화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시찬, 강경학, 이적생, 이성렬 등을 들 수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모건이 돌아오면 백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네. 이 멤버가 좋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두산은 지난주 4경기 전승을 거두면서 단숨에 3위권으로 도약했네요. 자, 우천 치수로 4경기밖에 치르지는 못했지만 KT와 롯데를 상대로 전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달렸습니다. 네. 특히 4경기에서 팀 타율이 무려 3할 5푼 8리 44득점을 기록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자, 특히나 이 토요일전 롯데와의 토요일전이 압권이었죠. 8회까지 롯데 선발 이 린드블럼에게 꽁꽁 묶이면서 1대5로 끌려가던 9회 이 롯데 불펜을 상대로 석점차까지 추격한 이후 자 최재환 선수 나오죠. 선수의 끝내기 석점포로 7대5 정말 대역전 드라마를 썼는데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진짜로 실현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요기베라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뭐 이 말이 문득 떠오르네요. 정말 네. 멋진 그런 홈런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의미 있는 기록도 많이 나왔어요. 자, 먼저 14일이죠. NC와 롯데 사직 경기에선 롯데 선발 레비 선수가 한인인 탈삼진 4개라는 진기록을 만들었었어요. 3회 손시원과 이 박민우를 삼진으로 돌려 세운 이후 김성욱을 이 헛스윙 3진 유도를 했는데 폭투로 공이 빠지면서 스트라이크아웃 낫아웃 상황이 됐었죠. 네. 자, 그 이후 다음 타자 이호준에게 이 다시 연결 낫아웃 상태 책순이 되면서 이제 일로 갔고요. 자, 여기서 이호준을 다시 삼진을 잡아내면서 이 네 개의 탈삼진을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6이닝 동안 삼진을 9개 잡았었거든요. 네. 3회만 4개를 잡았네요. 정말 진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15일에는 이종욱 선수가 300도루를 달성했죠. 정말 대단하죠. 자, 이날 시즌 2호 도루를 기록하면서 개인 통산 300도루를 달성을 했는데요. 2006년 신고 선수로 두산에 입단한 첫해 55개로 도루왕에 오른 이후 지금까지 300번의 베이스를 훔쳤는데 올해는 얼마나 더 상대 베이스를 훔칠지 궁금합니다. 나쁜 네. 남자네요. 자, LG 박용택 선수 자, 900득점 또 800타점 동시 달성이죠. 17일 금요일인 제 친구 박용택 선수가 SK 윤희상 선수를 상대로 4회 홈런을 터뜨리면서 개인 통산 900득점과 800타점 와. 대기록을 동시에 달성했는데요. 6회에도 네. 홈런을 또 쳤어요. 홈런을 많이 치는 박용택 선수가 아닌데 용태가 좋겠다! 네, 자, 18일에도 의미 있는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산 8,000 타자 상대, 역대 7번째가 됐는데, 자, NC전에서 구원 등판에서 통산 8,000번째 타자를 상대, 대기록. 야, 저는 몇 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참 부러운 기록인데, 뭐, 배우수니까 가능했어요. 네. 그리고 진가병 선수, 지난 15일이죠. 최고령 포수 출장 신기록 썼던 진가병, 토요일, KT 박세웅 선수를 상대로 604일 만에 홈런포를 쏘아올렸습니다. 자, 만 40세 11개월 10일 역대 최고령 포수 홈런이었는데 안채용 전 마지막 홈런이 몇 살 때? 제가 한 33살 정도였으니까요. 알록베이스볼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공개 방송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4월 30일 목요일까지 홈페이지 신청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선정된 분에 한해서 개별 연락을 드리니까요. 어린이를 동반한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영태 아나운서 송진우 해설위원의 목소리로 삼성과 NC의 경기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야구가 끝나자마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시작과 끝은 I love baseball.